예로부터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삼아온 한국에서는 농사와 관련하여 태음력에 따른 절기에 맞추어 삶을 이어왔다. 따라서 그 생활 속에서 싹트고 이어져 내려온 민속적인 세시 행사는 아직도 음력이 한간에 지배해오고 있다. 한국의 명절 설.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 양력으로는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사이에 하루가 된다. 양력 정월 초하루를 신정이라 하고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구정은 음력 8월 15일의 중추절과 더불어 한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다. 묵은 한 해를 보내면서 친지들에게 연하장을 띄워 새해 인사를 한다. 최근 들어 인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필묵으로 정성들여 써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설날 2-3일 전부터 설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점차 그 정경을 보기 드물게 되지만은 다듬이질 소리, 장작 패는 소리, 떡 매치는 소리가 집집마다에서 들려오고 객지에 나가 살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온다. 할아버지는 선자의 연을 만들고 분해자들은 떡과 만두를 빚는 등 각가지 설 음식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마을마다 가난한 집이 한두 집은 있기 마련. 이들을 위해 옷이나 음식을 보내주는 미덕은 한국 사람들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정월 초하른 날 아침, 한국 사람들은 1년의 운수는 그 해의 첫날에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몸가짐으로 근신을 꾀하여 새 아침을 맞는다. 부인들은 집안이나 우물가에서 한 해 동안 재앙이나 질병을 물리쳐주고 많은 복이 집안에 가득하도록 해달라고 가택신에게 기원한다. 설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 미리 마련해둔 설빔을 입는다. 설빔은 가정에서 주부들이 정성껏 만든 옷으로 어린이들은 이 옷에 대한 기대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설날 새벽에 쌀을 이는 조리를 사면은 복이 온다는 풍속이 있어 어느 집에서나 이 조리를 산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린다. 어른들이 먼 곳에 있더라도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세배는 아랫사람이 윗어른께 차례대로 절을 하는데 절을 받는 측에서는 성년에겐 음식이나 술을 내고 어린이들에게는 세배 돈을 주며 잠시 정담을 나눈다. 설날 아침 원근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장손 집에 모여 세찬과 세주로 제상을 마련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설날에 지내는 차례는 보통 4대 봉조라 하여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매신다. 차례가 끝나면 제상을 물려 음식을 먹는데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한다고 하여 설날의 아침 식사는 떡국으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어떤 이들은 차를 마신다. 지난해 마음속에 맺혔던 각가지 일들을 씻고 맑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맞기 위해 마신다고 한다. 한국의 다도는 그 절차가 까다로우나 한 솥에 끓인 차를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참례의식과 융합, 동질화의 의식, 그리고 집단생활이 요구하는 질서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흩어졌던 가족이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함께 나누는 것은 한국의 다도 정신을 일깨워 가족의 결속을 위함이다. 설날에는 점을 쳐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본다. 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설날에는 토정비결이라는 예언서를 많이 본다. 토정비결은 16세기에 이토정이란 학자가 비기를 저술하여 사람의 기륭화복을 예언한 데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설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여러가지 민속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윷놀이. 윷놀이는 가장 보편화한 민속놀이로서 승부를 가려내기도 하고 이 윷으로 한 해의 농사를 점쳐보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제기를 차고 부녀자들은 널뛰기로 명절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널뛰기는 그 옛날 폐쇄사회에서의 여자들이 바깥 세상을 보기 위해 창 안에 낸 놀이로 여자들은 뛰어오르는 순간을 이용 담장 넘어 바깥 세상을 구경했다고 한다. 정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 농민들은 마음껏 논다. 지방마다 특색 있는 가면극을 벌려 그 해학적인 연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란 땅의 신을 위안하고 집안의 잡귀를 물리쳐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한다는 민간 신앙에서 비롯된 행사로 집집마다 돌며 행해진다. 농악이 고조되면 집주인은 일행에게 곡식이나 금품을 내놓는데 여기서 모아진 곡식과 금품은 마을의 공동사업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연날리기. 연을 날리면서 연싸움도 하는데
상대방의 연줄을 걸어당겨 끊어지는 편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지고 놀던 연은 주인의 애군을 실어 띄워보낸다는 뜻에서 15일 보름날엔 날려보낸다. 옛 한국 사람들은 마을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믿어 정초의 길이를 택해서 동신제를 지내왔다. 동신제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집에는 타인의 통행이 금해지고 제주는 부정타지 않도록 금기함은 물론 매일같이 목욕 재개하여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마을의 수호산에 마련된 제단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물론 부정한 것을 본 사람까지도 이 제사엔 참여할 수 없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민 모두가 한결같이 신의 가호를 빈다. 또 별신굿이 각 지방마다 열린다. 어천에서는 풍어제 또는 뱃고사라고도 하는 이 별신제는 세습무당의 집단에 의해서 행해진다. 무당은 붓단에 종이꽃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춤과 노래로 모여든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해가며 배와 어부의 안전 그리고 풍어를 기원한다. 천세력에 정해져 있는 입춘일은 음력 정초에 들어있다. 겨울 동안 잠자던 봄이 일어난다는 입춘일엔 집집마다 이날을 축하하는 글귀를 써서 기둥이나 대문 앞에 붙인다. 정초에는 해서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날이 많다. 정월 들어 첫 토끼 날엔 남자가 먼저 일어나 대문을 열어야 길하며 남자가 대문을 나선 뒤라야 여자는 방문 출입을 할 수 있다. 날은 남과 서로 왕래를 삼가며 특히 여자는 외출을 금하는 날이다. 과일나무 사이에 돌을 끼워두면 과일 풍년이 든다고 하는 풍습도 있다. 부녀자들의 민속놀이 노다리 밟기. 안동지방의 이 노다리 밟기는 고려시대의 한 왕후가 난을 피해 이곳에 왔을 때 이 지방 분여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전설에서 비롯된 민속놀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분여자들이 동서로 나뉘어 승부를 겨루는 꽃게놀이란 민속놀이도 있다. 한편 남자들은 차전놀이를 한다. 이 차전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동서 두 패로 나뉘어 승부를 겨루는데 참가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발을 쓰지 않고 어깨만으로 싸운다. 상대방의 동체를 땅에 닿게 하여 승부를 가리는 이 차전놀이는 협동과 질서 그리고 상무정신을 앙양시키는 향토 민속놀이로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날 밟으면 1년 중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풍습도 있다. 또 포도, 잣, 은행 등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무는데 이를 부롬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가 튼튼해지고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전해져 내려온 풍습이다. 14일 밤엔 또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마당에 흙을 가져가는 풍습도 있다. 흙에는 터주신이 있어서 그 덕으로 재복을 누린다 하여 잘 사는 집 마당에 흙을 옮겨다 자기 집 부뚜막에 바르면 재복도 따라 옮겨진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집을 놀이 논이나 밭둑에 해충을 없애고 태운 재가 거름이 되어 풍작을 거두자는 뜻에서 생긴 놀이다. 15일 밤 둥근 달이 솟아오를 무렵이면은 남녀노소 없이 달을 맞으러 마을 뒷산에 오른다. 달이 떠오르면은 두 손 모아 제각기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이 달 맞이로 대단원을 이루는 한국의 명절 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좀처로 씻겨지지 않는 이 소박한 민속놀이와 풍속은 오늘을 사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행동의 바탕이다.